지난달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,306대 판매했습니다. 이는 8월 판매량 대비 13.9% 감소한 수치입니다. 기아의 전기차 EV6는 지난달 1,440대가 판매됐는데 전월 대비 21.7% 급감했습니다.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부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곧바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이 예상되는 2025년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